억소리 나는 대박 맛집 찾은 제작진. 엄청난 입하모여 입구부터 북적북적하니. 아따 카드 긁느라 바쁘다 바빠. 감사합니다. 싸게 나왔어. 가격에서 첫 번째, 맛에서 두 번째 놀란다고 소문난 이곳. 매출에 세 번 놀란다는데. 오늘은 약 8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나. 월 매출은 약 한 2억 정도 되고 연 매출은 약 2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대박입니다. 월 2억, 연 24억의 놀라운 매출. 아니, 대체 모기에 손님이 이렇게 모여드는 건가 봤더니. 화려한 마블링으로 눈길부터 사로잡는 그때 이름은 한우. 자글자글 익어가는 첫 때깔, 저 소리, 그리고 향기. 오감 만족시켜주는 오늘의 대박 메뉴는 한우 되시겠다. 아, 연말이라 한번 먹어야 돼. 자고로 소고기는 바짝 익히면 안 되는 법. 겉면만 적당히 익으면 체면, 아따 그것이 뭐더냐. 지금이죠. 본격 먹방이 시작되고. 그렇죠. 몇 개 드시는 거예요? 스케줄을 한꺼번에? 세 개씩은 기본으로 집어먹는 사람들. 근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닙니까? 한우 이거 비쌀 텐데. 지금 드신 것만 몇 개월째 될까? 아, 여기는 고기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려서 이렇게 먹어야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니, 고기에 에이, 쌈을 싸 드시는 것 같은데? 한우인데? 한우가 여기 원래 같은 경우에는 비싸서 막 조금씩 먹는데 여기는 가격 걱정이 없어서 마음껏 숟가락 퍼먹어도 부족하지 않게 말기 멀었어. 삼겹살도 요즘에 굉장히 비싸잖아요. 1인분에 한 12,000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삼겹살보다 한우가 훨씬 싸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가요? 아, 이분들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한우가 아무리 저렴해도 삼겹살보다야 저렴할까. 아니, 슬슬 가격이 궁금해지는데. 그래도 소인데? 손님들 따라 들어간 정육 매장에선 한쪽 코너에는 줄을 서는 진귀한 풍경. 저기요, 거기 뭐가 있길 그렇게 줄을 서는 건가요? 보기엔 그냥 똑같은 한우 같은데. 식을 줄 모르는 인기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드세요. 6인분을 샀는데 54,000원입니다. 100g에 6,600원. 100g에 6,600원이요? 한우가? 믿을 수 없지만 진짜 리얼, 사실 확인! 그러고 보니 질서정연하게 누워있는 한우는 등급별로 골라 먹을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그중 가장 인기 많다는 2등급 한우 메뉴! 2등급은 맛이 덜하지 않나요?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시는데요. 한우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일정한 온도 유지와 철저한 품질 관리입니다. KBS